이 살아있네. 딱 7개 두 가지가 보이는군. 대외전성 제각 돌리기 그리고 횡단. 그리고는 딱히 보이는 게 없어잉. Nope. 사실 두 가지 다 내가 자신 있는 공인디. 내 공이 여기 처붙어 있지만 앉는다면 말이지. 그렇다면 빠졌을 경우 어떻게 되나 보자. 음? 빨간 공 위치가 너무 탁월해서 둘 다 쉬운 공을 띄워줄 확률이 높단 말이오. 이렇게 득점 확률은 떨어지고 열어줄 확률은 높은 공은 치기가 좀 거시기 하지. 그럴 바에 빨공을 두껍게 앞돌로 돌려서 공수 양빵을 노려볼자. 오케이, 결정했어. 오메, 너무 생각이 많아보소야. 어째였을까잉? 아이고, 미안합니다잉. 오호메. 어째였을까잉? 헐. 에휴. 살아있네. 브라보. 설마? 얄밉다 너. 야 이 새끼. 장난 지금 나랑 해? 또 빠졌니? 설마? 지랄할래? 오 마이 갓. 아우 짜증나.